함께 찬양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같이 부를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와플터치 3월 24일 본문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른 여호와의 종 다윗의 노래.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을 때 여호와께 이렇게 노래하였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이시며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시오. 내 방패가 되시고 내 구원의 힘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가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니 여호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사망의 줄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홍수가 나를 덮쳤으며 죽음의 위험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덫이 내 앞에 놓였을 때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소에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네. 그러자 땅이 진동하고 산이 흔들리며 떨었으니 그가 분노하셨음이라. 그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그 입에서 소멸하는 불이 나와 그 불에 숯불이 피었네. 그가 하늘을 두리우고 내려오시니 그 발 아래 어두운 구름이 깔렸구나. 그가 하늘 마차를 타고 날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흑암과 빽빽한 비구름으로 휘장을 삼으셨네. 그 앞에 광채에서 짙은 구름을 통해 우박과 번개불이 나왔구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박과 불이 내렸다. 그가 화살을 쏘아 원수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그들을 쳐부수었네.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바다 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구나. 그가 높은 곳에서 나를 붙들어 깊은 물에서 건져내셨네. 여호와께서 나를 강한 대적과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에게서 구하셨으니 그들은 나보다 강한 자들이었다.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들이 나를 덮쳤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보호하셨다. 그가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쁘게 여겨 구원해 주셨네. 여호와께서 나의 의로움에 대하여 갚아주시고 나의 깨끗한 삶을 보상해 주셨으니 이것은 내가 여호와의 법을 지키고 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았음이라. 나는 그의 모든 법을 지키고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으며 그 앞에서 흠없이 살고 내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나의 의로운 행위대로 내가 그 앞에서 깨끗하게 산 그대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갚아주셨네. 여호와여, 주는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를, 흠없는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악한 자에게 주의 분노를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드디어 끝내 이제 뭐랄까요? 이제 벗어나서 승리했을 때 부른 노래가 시편 18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내 방패시라.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 저는 목회자 아들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로 이 노래도 열심히 부르셨어요. 매일 교회 가가지고, 교회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 노래하고 그 뭐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근데 이 노래가 정말 길거든요. 이 가사 뭐 굉장히 긴 시편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진 않지만 이 초반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그 노래입니다. 굉장히 길고요. 고음도 많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머니가 막 울면서 이거를 막 고래고래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어머니가 부르셨을 때랑 다윗이 부를 때랑 좀 달라요. 이 다윗의 시가 쓰여졌을 때랑. 왜냐하면 다윗은 이제 사울의 그 손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다 끝난 뭐 나중에 또 다른 위기들이 닥치긴 하지만. 근데 저희 어머니는 열심히 불렀는데 승리의 상황에서 부른 것이 아니었거든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 어머니는 이 노래를 그렇게 애절하고 크게 큰 소리로 처절하게 부르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왜 저희 어머니가 그걸 그렇게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주셨다는 아니지만 아마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라는 맥락으로 부르셨을 것 같아요. 내 지금 곧 나의 고통이 나의 고난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잖아요 라는 마음으로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 내가 피할 바위시고 내 방패고 구원의 힘이고 나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6절이에요.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소에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네. 승리의 순간이든 아니면 고통의 과정이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니까요. 들으시는 분이시고 또 오늘 시편 말씀 그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승리의 순간이 아니더라도 고통의 과정 중에 있더라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시니까요. 오늘도 기도 많이 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앉아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삶의 매 순간순간 읊조리는 거죠. 운전할 때도, 요리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저랑 같이 있어 주세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도해 주시고 또 일해 주시잖아요. 그것을 누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요. 오늘도 우리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다윗은 승리의 순간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고난의 과정 중에 노래할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냐하면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저희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 중에 신음소리마저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그 신음소리, 그 눈물 한 방울 다 담아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 삶 속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